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영란은행의 채권시장 개입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확실한 바닥 시그널도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겠죠.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리골드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입니다. 시장의 터닝포인트도 꼭 반드시 나오고야 말 겁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지나서 20년짜리 강세장을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서 20년 강세장의 주도주가 됐던 기업들은 결국에 혁신과 창조적인 파괴로 경제의 생산성을 부여했던 기업들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70년대와 유사한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앞으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잘 발견해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에 약세장을 강세장으로 대반전시키는 원동력은 기업들의 혁신입니다. 오늘 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가문 속 담비, 장마 속 햇살. 최인호 전문가 처방보다는 응급실. 이정호 전문가 단기적인 반등세. 네, 뭐 어제도 그랬고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도 크고 속보들이 좀 영향을 주식시장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면서 저도 속보창을 좀 켜놓고 오늘 방송을 할 생각인데요. 켜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 개장 전에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신기수 전문가가 CDS 프리미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이 55BP를 기록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영란은행에서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나서 파월의 피봇까지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도 또 보도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햇살이 비칠지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뭐 오늘이 이제 진짜 가뭄 속에 기다리던 단비가 될지 또는 장마 속에서 기다리던 이제 맑은 날 햇살이 될지 모를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음표를 다른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하락을 멈추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어제 연구 그 BOE에서 발표한 그 일단은 뭐 무제한적으로 뭐 채권을 매입한 국채를 매입한다 그래갖고 또 이 긴축이라는 것과 좀 역행하는 행위를 좀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반기는 그런 영향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이 하락 구간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서는 지금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때 또 달려드는 매매 빨간불만 보면 또 괜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잖아요. 저도 자꾸 이렇게 손가락을 클릭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조금 더 지금은 하락장에서 잠깐의 반등, 이거는 잠깐의 이제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하루라고 보고 좀 관망, 이런 날도 관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또 주말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 하락이 멈추는 거, 그러니까 반등이라기보다 하락이 멈추는 것은 내일까지도 뭐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초까지도 하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개파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성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아침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제 정보를 보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영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준 이런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아직 악재가 해소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나 북한이 어제 이제 핵 이슈가 또 잠잠하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 이슈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제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바닥이라는 거 지금 뭐 2000이 깨진다, 1900이 깨진다, 뭐 심지어 1700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환율은 반대로 뭐 1500을 넘어서 2000까지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대응을 하는 영역에서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어느 시점이 바닥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수급 전환, 외국인들이 수급 전환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수급 전환에 좀 신경을 쓰면서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심리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 투심을 강화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오늘 반등하는 날 나와서 그런데 어제도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투심이 많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매매도 많이 나오고 시장 포기할래 뭐 이런 얘기들도 공개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패닉에 빠질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점이 문제지 시장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리골드, 네, 그거 믿고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평정심을 갖고 이 어려운 구간을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시장, 주식 투자는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수익 내기도 쉽지 않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 어쩌면 좀 받아들이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 투자에서 내가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 또 잘 지켜보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잘 지켜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힌트를 또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분이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어쨌든 약세장입니다. 베어마켓에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나온 건 맞지만 여기에서 추세 전환은 이르다. 단기적인 반등은 결국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죽은 고양이의 어떤 움직임, 털썩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정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 관망 그리고 오늘 말씀 안 해주셨지만 현금의 비중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채팅창에서는 한울무사님께서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단기 처방 아닐까요? 또 파월과 연준에서도 뭔가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변화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중간 선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은행의 이런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라고 궁금해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심리적인 평정심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경계해야 될 대목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오늘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초록불을 주시기 바라고요. 핵 경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자,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약세장의 심리가 더 가속화된 것에 대한 변수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9월 FOMC 이후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군사 동원령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엑소더스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이제 영란은행 쪽, 영국 정부 쪽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에 또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영란은행이 조금 결자 해지해 주는 듯한 단기적인 처방을 내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시장의 심리를 건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 북한 핵 이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이정우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핵 경계하지 않는다는 의견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왜 핵을 경계하지 않냐면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핵을 예컨대 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일단은 옛날처럼 뭐 자급자족 시대도 아니고 일단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는 국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러시아의 어찌 보면 입지, 전 세계적 입지가 더 하락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력 도발이라든지 무력 선동 같은 어찌 보면 언행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핵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핵을 쓸 수 경우에는 유럽은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체르노빌부터 시작해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 그냥 쓰지는 않을 거 예상되고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소련이 이제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이 자기들의 어쩌면 힘의 과시,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 어쩌면 유럽의
군사 대국이라는 것을 좀 알리는 어 메시지적인 역할에 조금 더 비중을 좀 크게 보고요. 실제로 그 핵은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어떤 무력에 대한 과시일 뿐이지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안보부의장 그리고 러시아에 관련한 인사들이 이 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쏜다 쏜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실제로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경계를 하고 계세요. 저는 경계는 필요한데 핵 발사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핵을 쏜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은 진짜 막가자는 건데 이런 분위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니까 경계까지는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러시아는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보시지만 시장에 경계감은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핵은 쓰지 않는 게 좋은 거고 안 쓸 것도 확률상 높고 안 쓰길 바라고 있는데 경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투심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뉴스 하나만 나와도 확 오르고 어제도 뭐 원전 관련해서 잠깐 나온 게 이제 그 대정화금이나 이런 것들이 요들을 이제 구해야 된다 해서 막 오르고 이런 투심 때문에 경계를 하자는 거고요. 실제로 좀 첨부로 별개의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징집에 대한 좀 거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싸워서 내부적으로 푸틴이 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있었을 때 외부에서 민주주의 세력에서 공산주의를 조금 흔들 때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내용들 뭐 인권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러시아의 내부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 핵이라는 이슈에 다시 한번 민감해진 것만은 분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처방보다는 응급실. 네. 지금 시장은 처방 저는 필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처방 우리가 아프거나 간단하게 아프면 일단은 먼저 약국 같은 데 가서 약을 먼저 처방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병인지 진짜 안에서 진짜 병원에 진짜 치료를 길게 받아야 될 어찌 보면 상황이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불리는 뭐 이렇게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말로 계산했을 때 지금 시총 두 회사 시총마다 54조가 빠졌거든요. 두 개 증시만 봐더라도. 그리고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지금 2200을 지금 다져서 나가서 2300, 400, 500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악재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이게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는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시 보면 불안한 감에 패닉 매수와 패닉 매도세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처방적인 부분이라고 일시적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힘들고 응급실을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약한 경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체질 개선을 했는데 장단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봤을 땐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미 상무부에서 이제 무역 수지 발표를 합니다. 국내 무역 수지는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한 뒤로부터 지금 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렇게 길게 이어나가는 처음이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무역 수지에 관련된 게 나오게 되면 좀 그 부분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일단 국내 응급 상황을 봤을 때 치료 방안을 봤을 때는 무역 수지 적자 턴어라운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괜찮다. 어떤 한간에 있는 필리핀의 페소라든지 태국의 바트화라든지 한국의 원은 상당히 취약하다.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번 재경경제부에 한번 도표에 따르면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한 9번째로 외환 보유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그 국내 증시의 3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달러세에 인해서 원화가 하락을 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파운드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제도 이탈이 됐냐면 이탈하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탈을 조금 막아야 되려면 증시가 좀 탄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공매도 반대매매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물적 불안, 어디서 고시탄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개인 투자관들의
어찌 보면 사료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기적 수익보다는 기업이라든지 외인기관, 연기금들도 좀 앞으로의 한국의 증시에 비전을 한번 제시해야 될 텐데 딱 2200 지금 선이 무너진 이 시점이 저는 제일 어찌 보면 합리적인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암이 걸리기 전에 종양일 때 약을 치료하고 처방을 하고 우리가 아프면 식이요법을 해서 건강한 생활 식생활로 통해서 6개월 치고에 낫듯이 증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오늘 좀 올랐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응급실에 가서 일단은 가정의과에 가서 제대로 치료와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좀 내재적인 어찌 보면 다 좀 이렇게 좀 그걸 좀 하드하게 조금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처방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지만 일단 처방보다도 응급실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증발한 전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는 또 54조 원이었다는 수치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럴 때 취약한 경제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체제 개선도 필요하고 응급 조치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바로 정부 쪽에서는 채권 시장은 개입에 또 나섰습니다. 환율 시장에 이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나오고 있고요. 5조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여기에 증시 안정 펀드, 증안 펀드에 대해서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이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안 펀드 2000포인트 붕괴했을 때 투입하면 늦다. 규모도 20조 원 이상 키워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10조 원 정도 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혼란한 국면, 정부에서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는 것은 어제 봤던 2150포인트 선이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다 갔습니다. 10월 정도에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국면을 10월에는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면 초록불이 되겠죠.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숫자로 하면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인플레나 뭐 이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물가죠. 쉽게 말해서. 이걸 누르려고 냉기를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게 군불은 떼주는 거.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증안펀드를 봐서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점을 이 계기로 한번 만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록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제 2150선을 봤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구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닥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뭐 일부 몇 퍼센트는 좀 이제 바닥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것도 긍정적인 시각도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하반기는 지금 이 선에서 계속 그 횡보식으로 해서 잠깐 오르고 또 내리면서 방어처럼 나갈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 좀 불안한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뉴스플로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나오는 제시가 일단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찍었다, 휘크아웃을 찍었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수만 역사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전에 말하던 가드 체제, 자유보호무역체제에서 WTO 체제인 그 시점이 1988년부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된다더라도 한 30년 이상, 3, 40년 되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무역을 하는 국가, 제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있는 제조국가들은 중국은 옛날에는 아주 저렴한 제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랩핑하면서 또 고급화시키면서 이게 소비국가인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판매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높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햄버거에서 패티가 튀어나올 정도의 어찌 보면 중국이 강한 그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의 최고의 지금 우리의 지금 제일 아킬레스건이 중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중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하반기 계속 악재 이어갈 것 같고요. 2200에서 2300선을 계속 11월, 12월까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발표에서 뭐 아이폰 관련 종목도 되고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한 10% 이상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해서 관련 종목들도 10% 이상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제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악영향이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고착해가 나가면서 횡보 장세에서 크게 이렇게 좋은 소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야 되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이야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미스터 보수 하면 윤겸 전문가였는데 어쩌면 최인호 전문가 못지않게 보수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어제를 기점으로 강한 녀석들 레이스에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종목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지금 뭐 문제 일단 뭐 바닥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물가 안 잡혔다. 물가 단기간에 절대 잡힐 수 없는 변수다. 상수로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무역 적자라든지 공매도라든지 현재 시장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 고질적인 문제들,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 해소가 돼야 변동성이 줄어들고 좀 탄탄하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이정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바닥 신호는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어제도 그렇고 뭐 샘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이때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네 주식이 싸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는 지금 지수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그 문제가 뭐냐. 시장은 점점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아, 그 관망세가 약간 더 짙어지면서 지수적인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증시 바닥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PBR 0.9배 아래 위기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밸류에이션인데요. 0.8배 수준은 한 증권사에 따르면 2069포인트 선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선에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건 이번 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구조대가 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아직 이 정도로 바닥을 잡았다기에는 좀 이라는 의견을 조금 전에 서단계 1년차님께서 주셨네요.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단기적인 반등세. 이 반등은 짧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약간 짧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영국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국채 매입 정책을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좀 분위기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도 뭐 국채 관련해가지고 계속 매입을 한다라고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시장을 어떻게 본다면 살리려는 노력은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번 주에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데 지수는 약간 급락이 아니라 약간 추락하는 모습체가 나왔었는데 그런 겁을 줬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공포 분위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약간 횡보하면서 반등세 나오면서 약간 횡보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항상 지수가 좀 많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약간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때는 좀 더 들어가는 전략 약간 올라갈 때 현금을 챙겨놔야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고려하면서 지금 약간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중에 타락할 때 좀 더 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때마다 지금 또 반등이 주어진다면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재편의 필요성, 그동안 많이들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세장 그리고 패닉장 이후에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에 또 다시 태조 이방원 혹은 바로사,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사 쪽일까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네이버 신저가 찍고 이마트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식을 살 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그나마 잘 버텨주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시장의 반등세가 나올 때도 그쪽 섹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사 중에서 그냥 섹터 딱 이름을 기억에 남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 조금 많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다들 알고 있는 재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세나 이런 부분은 더 나올 가능성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 다음에 페페떨이 로봇이랑 페페떨이를 되게 유심히 많이 보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로봇과 폐배터리에 대해서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좀 어렵겠고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한 사람님께서 반등 이후에 하락, 추가 매수해도 손실이 더 커지네요. 추세 하락의 반등은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공감하세요? 맞습니다. 추매했는데 더 손실이 커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같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줄 때 물량을 덜고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이 반대로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니까 약간 엇박자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이럴 때는 정리를 하고 지수가 좀 많이 빠질 때 그때는 그냥 들어가시는 전략 그렇게 해야 좀 더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식 투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엇박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감을 익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께서는 또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해서 오늘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최인호 전문가님. 아, 포트폴리오 말입니까? 예, 포트폴리오 재편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지 어떤 쪽으로 재편하실 건지 의견 주시죠. 저는 근데 개인적인 투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개인 투자가 분들이라든지 개인 뭐냐, 투자 하신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방향성은. 그러면 매수와 매도 시점을 일단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포적인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패닉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좀 던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제 물타기라 불리 평단가 낮춘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 진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낙폭 하락했을 때는 그냥 시간을 일단 다지기 들어갈 때까지 그냥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과대낙폭 구간에서 이 시장의 지도를 한번 업종 보 테마를 보게 되면 지금 유일하게 3거래일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에서 자율주행 바이오 로봇 중에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다 3거래씩 지금 다 일단은 자리가, 일단 2거래 상당히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내려갈 때 자기들 다 올라갔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52주 신저가 있는 종목들이 양지수 봤을 때 1100 세 종목 정도 될 겁니다. 1103 종목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지금 찍었는데 그 1103 종목이 펀더멘탈이 나쁠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는 시장의 분위기에 함께 동반 하락으로 저는 봐지는데 그럼 바이오가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한번 역전, 추세 전환에 있을 때에는 바로의 지금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입 구간을 지금 손실 구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강한 무리수를 쓴다면 다른 업종보다는 바이오가 지금 어제 오늘 거래를 한번 양을 보시면 바이오가 일단은 표적으로는 제일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장은 미국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치매 관련주, 대형주들이 움직이잖아요. 뭐 정말 사실 적자 많이 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임상 파이프라인을 또 판단해서 들어가기도 사실 쉽진 않고요. 신약 개발 쉽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좀 종목들이 그다지 크게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램시마 SC 같은 혈관으로 주사 맞아야 될 것을 이제 피하지방, 이렇게 근육에다가 우리말은 엉덩이 주사처럼 근육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형암이라든지 암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물질 이런 거를 만드는 지금 2상, 3상에 지금 진입되는 그런 구간들이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실제로 제품화가 되지 않더라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일단은 CMO, CDMO, 그러니까 위탁 제조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어차피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제조업이지 어찌 보면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처럼 우리가 이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시총 높은 어찌 보면 종목들 특히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자가 면역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암 관련 종목들 그런 쪽에 지금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종목도 괜찮고요. 특히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바이오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종목이 지금 한 98개 종목, 한 4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48개 정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파헤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암에 관련돼 있는 고형암이라든지 뭐 혈액암이라든지 그쪽 관련 섹터 쪽, 그다음에 면역치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시오노키랑 같이 일본하고 같이 해서 해외 시장에 일단은 우리 코로나 치료제를 일단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뭐죠? 그쪽 관련이 계속 일동 홀딩스랑 지금 제약이 계속 한 3, 4일에 3일씩 이렇게 강한 이렇게 우리말하는 수급이 터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업황에 비해서 조금 그나마 조금 수급이 많이 타는 거지 이게 어제 뭐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자바로 중에서 그래도 자율주행, 바이오, 로봇 이 세 개 섹터를 유심히 보시면 그나마 하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견고하게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바닥권에서 바로 반응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편의 키는 바이오를 비롯한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기자님은 포트폴리오 재편 어떤 포인트 주시겠어요? 지금은 좀 급락이 월요일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리밸런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볼 거, 뭐 단기래봤자 지금 한 2, 3개월 올해가 남았는데 뭐 이렇게 약어로 하니까 좀 재밌네요. 저는 사바를 하겠습니다. 그냥 사우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이 하락장, 급락장에서 좀 같이 내렸다가 좀 반응이 한미 글로벌이나 유신이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도 있고 또 일정적으로도 빈살만 왕세자가 뭐 10월 말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종목 맞춰서 오고 또 마침 뭐 댓글에 누가 남겨주셨는데 총리 취임했다 이래갖고 좀 힘도 강해졌고 또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그 건설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뉴스에 하나 걸린 게 뭐 우즈벡에서도 한국형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또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좋게 보는데 바이오는 조금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가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실체가 좀 없이 움직이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일단 시세가 나온다면 짧게 줄챙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는 사우디, 네. 사바, 네, 사바, 네. 바이오, 예, 사우디 바이오 이렇게 포트폴리오 재편의 키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시장의 키포인트 마지막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국가 수반인 총리직에 취임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선물 보따리, 돈 보따리를 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초록불.
실질적인 뭔가는 내놓지 않고 그냥 협력하자, 악수 하는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이 과연 본격적인 투자 보따리, 선물 보따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달러 필요하고요. 달러 많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물 보따리를 풀까요? 약간 불빛이 바뀐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은 빨간불? 아니요, 파란불, 녹색입니다. 아, 초록? 예, 초록불입니다. 예. 예, 선물 보따리 풀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는데요. 자, 이건 진짜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예언이 필요할 것 같은,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온다는 거에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우디 국부펀드나 이런 게 우리나라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을 자주 해왔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약간 케이팝도 좋아한다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투자가 안 이뤄진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언론 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더 굉장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해외 건설, 해외 수주 관련해가지고 바로 당장에는 수주나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약간 이슈나 이런 부분을 끌기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뉴스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가 85년생입니다. 85년 8월 31일생인데 MZ세대의 이 국가 수반이 어떤 혁신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선물을 줄까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중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왕자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종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K-POP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참 재밌는 표현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대감과 플러스가 있는데, 만약에 선물 보따리를 준다고 해도 100개 중에 뭐 50개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조금일 것 같은데, 그 조금을 풀어나가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는 것 자체가 선물 아닐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네온시도 뭐 그쪽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방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옛날부터 친미 국가고요. 그다음에 17억 그 무슬림, 우리 말하면 이렇게 무슬림을 대변하는 어찌 보면 무슬림의 미국이라고 보죠. 메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금 오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 이 장비를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국내 천공이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여러 가지 포 위주로 해서 항공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매수점을 조금 찾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사우디도 나름대로 적이 많아요.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게 때문에 순위파, 시아파에 어찌 보면 자기 종교 안에서도 갈등이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어찌 보면 강한 어찌 보면 중동의 메카로서 성장하려면 일단 군사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입지도 있어야지 뭐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부터 시작해서 LIG 넥스온 이런 업체들과 함께 한번 긴밀하게 볼 건데, 원래 하나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랑 원래 친합니다. 왜냐면 중동 수주할 때부터 많이 했었고, 실제로 김승현 회장, 하나 회장님이 거기 있는 우리 한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회를 떠서 비행기를 가져갈 정도로 옛날에 그때 일화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튼 이번 선물 보따리는 방산 위주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 추측도 좀 해주고요. 그래도 건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건설이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수주가 한 3%에서 5% 정도 지금 많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수주권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라든지 뭐 이렇게 미국의 또 공사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그나마 사우디가 제일 좀 공사권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동 건설 이것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만 하더라도 큰 선물 보따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급의 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풀릴지 안 풀릴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는 것 자체로도 기대다. 주식시장 반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주식시장의 진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세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어떤 게 나올까요? 추천주부터 알아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해줬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을 회복했다가 현재는 21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90선을 회복했다가 680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젠의 FTA 승인 소식에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이 훈풍이 좀 불어들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에 동물 의약품주들이 급등하는 흐름, 또 종목별로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어제 전문가들 티켓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가 어제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서게 되셨는데요. 최인호 전문가 티켓 세 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밑으로는 신상원 신기수 그리고 윤경 전문가가 각각 티켓 두 장씩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 티켓 한 장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이 좀 회복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청담 글로벌, 최인호 전문가 바이오니아, 이정호 전문가 대원 미디어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 얘기 꽤 나왔죠? 최인호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재편의 키포인트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이오니아라는 종목까지 가지고 나와주셨네요. 볼까요? 네. 아까 신상호 전문가님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딱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줬어요. 실체의 성이 없는 그 바이오보다는 좀 뭔가 정확하게 시장에서 어필하거나 시장에 강한 어쩜 침투력으로서 일단은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뉴스플로우에 많이 나와 있는 우리 종과 업황에서 사실은 바이오는 사실 좀 이게 낙폭과 이렇게 그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힘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바이오니아를 가져왔습니다. 자, 바이오니아는 지금 이슈는 대량 올리고 합성기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요즘 계속 탈모, 요즘에 일반 광고, TV 광고 보면 탈모 샴푸라든지 탈모 관련된 모발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뜨고 특히 환절기가 지나는 가을철에 또 피부과에서 물어보니까 제일 또 탈모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분자 진단 업체인 회사입니다. 분자 진단 업체인 회사이고요. 리보핵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 탈모 완화 화장품인 이제 코스메르나라라는 이 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 원료가 또 유럽 시장에 또 진출하는데 상당히 또 교두보가 또 되기 때문에요. 좀 그거를 한번 좀 가지고 오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만드는 약의 성분이나 원료를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지금 만들 수 있는 고도 기술, 쉽게 말하면 생산 증산을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또 SI, 뭐, RNA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한번 바이오니아를 가져왔는데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차트는 지금 양봉이 사거래일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1일평에 일단은 이렇게 위에 일단은 있는 저항선은 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지만 짐이 어려운 악재상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일단 뭐 트리거가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로서 갈 거냐 아니면 강한 또 이렇게 매수세와 또 매도세는 우리가 말하는 수급이 터지면서 한번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간론으로 봤을 때도 한 최소한 한 그 10월 중순 정도만 되면 한번은 강한 슈팅 수급은 한번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봐서 한번 들어간 거고요. 아무튼 10월 중순까지는 좀 약간 시장이 불안함, 안도함이 있습니다.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 구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각계 전투인 종목들을 한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니아가 괜찮다고 좀 봐지고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계속 커져나간다는 점. 예, 그 점이 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포텐이 터질 때는 크게 또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낮게 잡았고 28,0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2만 3천이었습니다. 왜 2만 3천에 대한 정확한 예시 뭐냐면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2만 3천을 무르지 않고 계속 음봉 양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2만 3천 300원을 200원을 무너지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이 구간이 무너지면 분명 이 종목은 추세선이 많은 그러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응하는 것은 무조건 2만 3천 원이 무조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한번 잘 파악하시고 종목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제조업에 가까운 바이오주가 될 수 있겠네요. 신약 개발보다 원료 생산의 모멘텀을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라는 탈모 화장품에 대한 원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좀 감익 추세에는 놓여 있습니다. 6천억 원대의 시가총액,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8천 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시는 2만 3천 원 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엔젤주도 보도록 할 텐데요. 어린이 산업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대원 미디어를 이정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네요. 추천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대원 미디어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이 달성 전망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실적은 이번 연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 창사 이래 제일 많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억 정도인데, 어떻게 본다면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사업, 만화 및 애니메이션 컨텐츠 사업이 날로 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도 거의 바닥권까지 다 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익사이팅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거나 막 이래도 애들 관련해가지고 소비는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더욱더 성장할 거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손절가는 10,000원 이탈하면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관련주 대원 미디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성장하고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바닥권이라고 보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선 지켜주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이자 중국 관련주인 청담 글로벌 올라와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청담 글로벌은 이름에서는 뭐 이렇게 학원 느낌이 나긴 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고요.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커머스 원스톱 솔루션 기업입니다. 예를 이제 쉽게 들면 아까 뭐 바이오니아의 화장품 얘기를 했지만 그 제품을 중국에 팔고 싶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관시라는 것도 강하고 인허가가 복잡하죠. 그런 그런 것들을 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한 80-90%가 전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곧 다가올 광군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나온 거의 특성은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370억에서 770억으로 올랐고, 또 작년에는 그 두 배 가까운 1,400억 정도의 매출, 올해는 예상으로 잡히는 게 벌써 2,800억 정도에 또 두 배가 올라가는 그런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플랫폼으로도 출시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실적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京东닷컴의 이제 국내 유일한 1차 벤더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도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걸리는데, 좀 투자자 중에 한 13% 정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락업, 1년 보호 예수 락업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예수 물량 나오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고, 좀 주가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되게 바닥에 있습니다.
다양한 목표 주가 이 컨센서스를 보면 13,000원 정도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진입 가격은 현재가 현재가에서 현재가 이하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손절가를 조금 요즘 시장에서는 급하게 확 눌렀다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7,2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11,0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네요, 전문가님. 네. 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억에 곱하기 100해서 나누기 현재 주가 하시면 PR이 한 자릿수인데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한번 PR 알아보시고요. 청담 글로벌 매출액 성장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역시 바닥권이라는 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200원 선 설정했습니다. 공개 방송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공개 방송에다가 그려놨습니다. 하소연하셔도 좋습니다. 푸념하셔도 좋습니다. 오셔갖고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 주식을 하셨어도 네, 헤쳐나가는 그런 노하우가 없으시다면 오셔갖고 뭐 서로들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념하시다가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목요일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